키예프 지역 또 다른 탄약 공장이 고정밀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되었다.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을 확인했으며 이번에는 탄약 생산 공장이 고정밀 무기의 연쇄 폭발로 파괴됐다. 군부에 따르면 밤사이 키예프 지역 브로바리 공장에서 미사일 공격이 발생했다. 고정밀 공중발사 미사일이 사용되었으며 우크라이나 군대의 탄약을 생산하는 공장이 파괴되었다. 우크라이나 국군과 돈바스의 국가 대대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포병과 미사일 부대는 800개 이상의 표적, 17개의 지휘소, 111개의 발사 지점, 적의 요새 및 군사 장비를 공격했다. 작전 전술 항공이 크리바야, 루카 및 크라스노아르메이스크 지역의 S-300 레이더와 세베로도네츠크 지역의 우사이 KM 대공 방어 시스템을 포함한 68개의 표적을 파괴했다. 그리고 6개의 포병 및 무기 저장소와 연료 저장소가 파괴되었으며 크레멘나야, 크라스니, 리만, 코로다시, 토르스코이의 양폴로프카 및 노보셀로프카 지역에서 적군과 장갑차에 대한 공격이 이뤄졌다. 밤동안 육군과 항공우주군은 행군 중엔 장비 호송대뿐만 아니라 내곳 집결된 인력과 장비들을 공격했으며 그중 5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인과 7대의 보병 전투차량, 14대의 탱크 및 장갑차가 파괴되었다. 대공 방어는 아브디에쿠카, 바이라크, 로조바야, 말라야, 카미시에바카, 노보프로코피에프카, 폴로기, 체르노베부카, 시로코의 야시노바타야의 정착지 근처에 우크라이나 군대의 무인기 10대를 격추시켰다. FAB-500 및 FAB-3000 진공폭탄 사용으로 아조프의 신처인 아조프스탈의 대형 지하갱도 터널이 파괴되었다. 마리우폴에서 체포된 우크라이나 군대와 국가대대의 전투병은 아조프스탈 공장의 상황에 대해 말을 했다. 죽을 뻔했습니다. 폭격으로 지하 복도와 통신시설 그리고 터널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숨조차 쉴 수 없어 기어 올라와 투항했습니다. 공습 후 잔해 아래에 깔린 수많은 병사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그곳에 나와 항복하라고 권유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아 TU-22M3 폭격기를 보내 아조프스탈 우크라이나 부대에 최대 50개의 망치 폭탄을 사용했으며 그중 수십 개는 FAB-500과 몇 개의 FAB-3000을 사용했다. 동시에 이 공장 영토에 민간인이 없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접수되어 이뤄졌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타격으로 아조프 무장 세력과 용병들을 편안하게 황천길로 안내할 수 있었다. 앞서 제일 먼저 기어 나온 우크라이나 무장 조직 대표는 아조프스탈 제철소를 탈출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을 했다. 현재 아조프스탈은 마리우폴에 둘러싸여 완전히 포위된 상태로 자발적으로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 목숨은 살릴 것이요. 무기를 내려놓지 않은 자는 죽음뿐이다. 그러나 도청 결과에 따르면 아조프 부대는 항복 협상을 금지하고 우크라이나 군인과 외국 용병 사이에서 무기를 내려놓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살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마리우폴에서 항복한 병사에 따르면 최대 400명의 외국 용병들이 아조프스탈에 숨어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내부 자료입니다. 2022년 4월 17일 현재 러시아 군대의 특수군사작전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측 손실.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560명의 사망자, 부상자 및 포로를 잃었다. 전투작전의 모든 영역에서 3명이 포로로 잡혔다. 우크라이나 내부 보고에 따르면 전차 2대, 장갑차 19대, 약포및 박격포 12대, 다연장 로켓 4대, 중장거리 대공 방어 체계 4대, 1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23대의 특수 차량, 1대의 전투기, 2대의 헬리콥터 및 10대의 무인기가 손실됐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특수 군사 작전이 시작된 이래 총 134대의 전투기, 470대의 무인기, 249대의 대공 미사일 시스템, 2290대의 탱크 및 장갑차, 254대의 다연장 로켓, 992문의 약포 및 박격포, 2166대의 특수 차량이 파괴됐다. 용병들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의 시민이다. 우리는 이전에 마리우폴에서 무장 세력 간의 무산 대화가 6개 국어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고했었다.
가장 많은 1,717명의 용병이 폴란드에서 왔고 150명 용병은 미국, 캐나다, 루마니아에서 왔다. 영국과 조지아도 각각 최대 300명이고 193명이 시리아와 터키 지역에서 왔다고 밝혔다. 특수 군사 작전의 결과 용병의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는 4,877명입니다.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1,035명의 외국 용병을 사살했으며 또 다른 912명의 용병들은 전투를 거부하고 각자 나라로 돌아갔다. 외국 용병은 국제인도법상 전투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돈을 벌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왔습니다. 실제로 전투 경험이 많은 자는 10억 원까지 받는다. 따라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형사 책임과 긴 징역입니다. SNS에 남긴 범죄 증거를 토대로 최대 사형도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군용 수송기 격추를 보았듯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상공을 폐쇄했으며 모든 항공기는 하늘에 나타나는 즉시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 모든 무기와 군사 장비가 러시아군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이트 헌터, 미 28 조종사의 눈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특수 작전을 볼 수 있다. 헬리콥터에는 무유도 탄약과 자동 대포가 장착되어 있다. 헬리콥터가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종사 시야에 들어온 우크라이나 군대의 목표물을 파괴한다. 공격은 무유도 탄약과 자동 대포만 이루어졌다. 러시아 전차 T-72B3가 제블린 3발을 견뎌냈다. 서방 제블린 3발의 타격을 입은 러시아 T-72B3 탱크의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그에 따르면 이 전차는 돈바스의 전투에 참여했으며 아마도 이지훈 방향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게시된 사진에 러시아 T-72B3는 야간 전투에 참여하다 제블린 대전차 시스템으로 3발의 공격을 받았지만 자체 전력으로 기지에 도달했다. 승무원은 인명피해는 없었고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수리 중이다. 이 사실은 각종 채널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탱크의 장갑의 강도 전투에서 승무원의 숙련된 실력의 결과라지만 운도 따랐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제블린이 아닌 다른 대전차 미사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주목할 점은 미 국무부 블링컨이 최근 밝혔듯이 서방은 대전차 시스템의 수를 러시아 한 탱크당 1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엔 젤렌스키와 대사 얘기입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군대를 철수하면 나토와 함께 크림반도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장관 이고르는 지금 개그하냐며 혀를 내둘렀다. 독일에서는 17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음모론을 퍼뜨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브리엘 전 독일 외무장관은 안드리 멜니크 우크라이나 대사가 슈타인 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비난한 후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외교관은 슈타인 마이어가 수년 동안 러시아와 은밀하게 비상 연락망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교는 전 총리와 외무장관이 독일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로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대사는 비외교적인 발언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그는 베를린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유럽연합이 러시아 에너지 운반선에 대한 금수 문제에 대해 진척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러시아인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전 하원 의원 일리아 키바는 자신의 채널에 우크라이나가 먼저 핵무기로 폭격해야 한다고 SNS에 올렸습니다.